안녕하세요. 떼배기 TV 떼배기입니다. 오늘은 부화기에 한번 우리 유정란을 한번 넣어보려고 왔습니다. 농장에 엄청 덥네요. 뭐 그냥 바깥에 놔둬도 계란이 부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한번 그 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뭐 부화기는 뭐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냉장고 같이 약간 생겼는데 이제 우리 계란 부화용 계란은 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. 왜냐면 계란이 주물시기 때문에 물에 씻으면 뭐 이 뭐 똥이 이렇게 막 묻어 있지만 물에 씻으면 또 안에 그 수분이 흡수가 돼요. 그래서 부화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. 그래서 부화할 때는 그냥 와인 냉장고에 보통 우리 15도에서 18도 정도 항상 유지를 해서 항상 부화될 수 있는 온도로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와인 냉장고에 이렇게 우리 유정란을 항상 넣어 놓습니다. 여름철에는 또 부화가 좀 잘 안 돼요. 왜냐면 부화기 자체가 37.5도가 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 닭을 부화할 때는 모기가 많네요. 닭을 부화할 때는 그 온도가 37.5도입니다. 닭 체온이 37.5도이기 때문에 부화기 온도를 37.5도로 맞춰줘야 돼요. 지금 그리고 얘는 전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전란이라고 합니다. 닭들이 이제 계란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끔 예, 닭들이 굴려줍니다. 발로.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전란입니다. 예, 이건 전란 방식이 수평 전란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계란을 다 채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걸 짝대기 한 개 끼우고 이렇게 넣습니다. 계란 크기에 맞춰서 보통 이렇게 계란을 눕혀서 넣어요. 이 부화기는 조금 큰 부화기인데 뭐 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자그마한 부화기를 사시면 돼요. 3난짜리도 있고 우리 부화기는 20난짜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나옵니다. 인터넷에 치면 여러가지 나오니까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알콤 마루 프로라고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전란도 멈춰주고 습도도 관리해주고 다 자동입니다. 온도도 관리해주고. 네. 근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거나 뭐 단열이 되지 않아서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부화가 안 되겠죠.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하셔야 돼요. 뭐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좀 더러운 거는 안 하셔도 되고. 이렇게 맞춰서 줄을 맞춰서 끼웁니다. 넣고 또. 닭은 우리 부화일 같은 경우에는 21일입니다. 21일 동안 37.5도로 잘 구워주면 병아리가 나와요. 네. 그리고 거인은 30일 걸로 알고 있고요. 오리는 23일. 이게 틀리거든요, 날짜가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른 종끼리 부화를 하고 싶을 때는 날짜를 얼추 비슷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춰서 넣습니다. 왜냐면 또 우리 부화를 해도 병아리를 육출을 해줘야 돼요. 육출을. 육출은 무엇이냐? 이제 어미가 원래는 품죠. 계속 병아리들을 품어주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부화기는 육추장을 만듭니다. 육추장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그 육추장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맞춰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낮에도 기온 자체가 30도가 그냥 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로 여름에 부화율은 안 좋지만
구하기는 안 좋아도 그래도 여름에 좀 합니다. 육추하기가 조금 수월해요. 솔직히 말해서요. 이렇게 넣어줘. 계란 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계란 유통기한은 거의 30일 정도 됩니다. 30일 정도는 냉장고에 넣어 두시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상온이나 이런 데 뭐 그냥 뭐 바깥에 방치했을 경우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일 정도 지나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이게 유정란이면 이게 발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. 발생이 무엇이냐면 우리 핵이 이렇게 심장을 만듭니다. 그게 이제 핏줄이 생기는 걸 발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3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 보통 이제 발생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건데 하여튼 좀 찝찝하겠죠.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중국에는 뭐 그런 것도 먹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수평전란이라고 한게 뭐냐면 이게 전란이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게 왔다갔다 하면 계란이 돌아가죠. 이렇게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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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게 이제 계란을 골고루 돌리는 역할이죠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좀 넣어주겠습니다. 빠르게 넣어줄게요. 이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뭐 병아리가 이렇게 뭐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뭐 댓글이나 그런 걸 주시면 제가 뭐 유정란을 조금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. 뭐 키워보고 싶은 품종이 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좀 보내드릴 수 있고요. 넣어보겠습니다. 저는 좀 귀찮아서 좀 안 하는 편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똥이 묻어있는 거는 좀 넣으면 안 돼요. 솔직하게 말해서요. 왜냐면은 여기에 또 우리 또 병균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 병균이 무엇이냐 이제 딱들도 이제 아무리 잘 관리해도 뭐 호흡기라고 하면 딱 또 감기죠. 감기나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게 되게 안 없어지면 그대로 이제 병아리가 걸립니다. 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닭장을 조금 더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묻는 일이 없는데 장마철 자체에는 잘 관리가 안 돼요. 이제 우리 계란 그 알집에 그 왕결을 넣어놔도 번개를 넣어놔도 이게 그게 됩니다. 닭들이 자꾸 똥을 밟고 와요. 그래서 이제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장마철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계속 비가 오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뭐 그 이외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알만 봐도 이제 이게 어떤 알인지는 대강 알아요. 뭐 아메라카우나 아니다 뭐 청란이다 그 다음에 뭐 브라마다 뭐 그런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잘못 피우면 이래 됩니다. 이게 다 맞죠? 정말 너무 좀 더러운 알들은 구하기에 넣었을 때 좀 피하시는 게 솔직한 말로는 좀 좋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부화가 되실 때
3일 전에는 습도를 한 55에서 60 정도는 올려주셔야 얘들이 그걸 합니다. 그 타각이라고 하죠. 이렇게 콕 찍어서 알을 뚫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알을 뚫고 나오기가 조금 수월습니다. 안에 난막이 있거든요. 막이 하나 있는데 그 건조하면 습도가 낮으면 막이 말라버려요.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막 자체가 쳐져서 닭들이 질식사를 합니다. 안에서 둘 다 질식사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점을 조심하시고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부화기는 검난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원래 뭐 검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화를 하면 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알이 오래되면 터질 수가 있어요. 이게 안에서 썩어서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런 알들은 우리가 상온에서 관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알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와인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보통 한 20일 정도까지 넣어놔도 우리가 발생은 다 되고 부화율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? 확실히 뻑난이라고 하거든요. 저희는 그거 뻑난은 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알수거를 닭을 키우실 때 집에 알수거를 조금 그 하시면 돼요. 빨리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. 알수거를. 알수거를 안 하면 이제 그 알에서 이제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핏줄이 생겨서 좀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와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치시면 뭐 나와요. 캐리어. 캐리어 기에 제가 써보니까 뭐 제일 낫긴 한데 더 좋은 거 사셔도 됩니다. LG거나 뭐 이런 거 사시면 근데 좀 비싸서 그렇지 더 좋겠죠. 이게 닭을 저도 처음에 키울 때는 이거 왜 키우나 싶었는데 좋습니다. 이게 알이 확실히 맛이 틀려요. 마트 알이랑은 맛이 확실히 틀린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단상닭에 대한 그런. 그래서 이 와인 냉장고는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. 잠수한 알들은 못 씁니다. 이게 왜 잠수하게 되냐면 와인 냉장고가 습이 생겨요. 안에 결로가 생겨서 이게 안에서 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물갈이를 잘해 주셔야 돼요. 이 알은 이제 보완은 되지 않아요. 안에서 이미 네. 여기 흰자라고 하죠. 흰자가 다 이제 맛이 갔을 겁니다.
끝. 다 해놨습니다. 이렇게 문을 닫고 돌려주시네. 스타트했습니다. 21일 뒤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떼배기TV 떼배기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